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과 생업위에 항상 풍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행과 실패를 모르고 고통과 걱정 그리고 눈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하고 마음에 먹은 대로 척척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난과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축복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깨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불행은 필연적인 것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삶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특별히 복음의 증거자를 그들의 사역을 행하면서 겪는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더 나아가 소망으로 경고하게 하시는 자에게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민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어디서나 복음 선포자가 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과 질고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간증에 의하면 그 고생은 엄청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절대 절망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에게 살 소망이라는 전혀 없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가능성이라는 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사경에 있었으나 구원받았고 또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받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듯 심히 어려운 환난도 오히려 위로가 되었고 은총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절망적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이 사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쓴 약이 몸에 이로운 것처럼 환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즉 이민 생활에 살아가기가 힘겨워도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고해 같은 세상에도 기쁨은 있고 죄로 얼룩진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나 고난은 있습니다. 잘 사는 가정에도 환난은 있고 지체 높은 사람의 가정에도 고난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확실한 것은 성도의 그 고난 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것은 고난도 적지 않지만 위로는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고난과 환난이라는 말씀은 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라는 말씀은 그보다 많은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크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모진 부모일지라도 회초리 곁에는 반드시 마실 것, 먹을 것을 준비할 줄 압니다. 지금은 어떤가 모르 우리 어린 시절에 그랬습니다. 가늘고 뾰족한 바늘은 가는 곳마다 구멍을 뚫고 다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뚫은 구멍을 꿰매는 실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산모는 사경을 헤매는 분만의 고통 끝에 새 생명을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촛불은 제 몸을 스스로 태우는 아픔을 감수하는 동안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선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픔이고 그것은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라도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굳게 서 있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굳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1장 4절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한다는 말씀은 곁으로 부르신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또는 계속적으로 위로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순환당하는 성도들을 결코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위로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말씀에 사명을 주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준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다?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안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요즘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 10년 전에 인터넷 복음 방송을 한다 할 때 참 여러 가지 비웃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인터넷을 보냐? 누가 라디오도 제대로 들을 시간이 없는데 인터넷을 들어가서 누가 보냐? 하나님께서 5, 6년의 고생 끝에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주셔가지고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나에게 약하지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까닭없이 옥에 가두고 법정에 세우며 심지어는 생명을 아사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고 본문 8절 9절의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더러는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분도 계시고 인생을 포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환난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80년도 5월 18일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광주 사태 때 신문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용공군자들의 행위로 규정짓고 5.18을 정부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광주에 살고 있었는데 우선 전화가 두절돼 버렸어요. 또 교통이 마비돼 버렸고 광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생활용품의 공급이 차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똑같은 그런 현상은 없었어요.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탈취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온통 광주 지역이 고립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각 교회 예배는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는 폐쇄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광주 사태 이후 광주 시민의 마음과 마음이 뭉쳐졌으며 서로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지금에 와서 참 전라도를 비방하고 좌파가 심하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주 사태 때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고 전화가 불통되고 이런 사건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똘똘 뭉쳤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지금에 해봅니다. 더 중요한 사건은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마다 새로운 교인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광주 시내의 기독교 서점에 성경책과 찬송가가 불티나리 다 팔리고 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중앙교회를 출석하시고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은 성경 찬송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혹시 서울지사로 연락해서 좀 구입할 수 없느냐. 이런 정도의 광주 사태 이후로 참 많은 광주 시민이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불붙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별히 광주 시민은 직접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나서 마음의 위로와 사랑은 교회뿐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교인들이 동원돼가지고 그 대모대원들 김밥 싸들고 위로하고 엄청나게 그랬어요.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전부 다 그것이 무슨 폭도고 뭐 용공이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가 보면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광주를 살리자 희생된 형제 자매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의 불길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광주를 살리자 그때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자 교회마다 그런 기도의 불길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폭압과
가난 가운데도 줄기차게 뻗어나가기는 마침내는 자신들을 탄압하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아야 했던 극심한 고난은 도리어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여 그들을 하여금 더욱 큰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 강력한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사 그들이 고통을 극복하여 마침내는 그 큰 음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풍지대는 따로 없습니다. 곳곳마다 박해의 세찬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따뜻한 양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다면 고난과 환난과 눈물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육체, 정신적인 고통뿐이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이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뿐이라고 본문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으며 바울의 생각에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암담한 최후에 기다리고 있음 뿐만 아니라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같은 절망적인 고난이 임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9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해주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두렵고 절대 절망했던 상황에서도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당한 사형 선고가 병인지 풍란인지 원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위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비록 죽음의 공포에서 건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의 주위에는 원수들과 적들이 있었고 환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앞에 죽음의 위험은 또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는 의지하여 바라노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건지실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재산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항상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집을 떠난 배고픈 탕자에게는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세상 고난에 지쳐 있었을 때에 느뎀나무 아래서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바울도 세상 환난 중에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이 소망은 고생 많은 성도의 부요 재산이며 세상에 사는 성도의 기업이며 또한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이 노래가 없어도 춤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 없이 캄캄한 밤하늘도 거기에 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밤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받은 고난과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위로와 소망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더 큰 소망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여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소망을 잃지 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확실히 고난도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